성철 스님 시봉 이야기. 성철 스님의 어머니. 언젠가 성철 스님에게 물었다. 출가할 때 집에서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반대 많이 했지. 와안 하겠노. 내가 명색이 요림 집안의 장남인데 반대 안할 택이 있나? 성철 스님은 그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출가할 수 있었던 것은 거짓말 사주 덕분이었다. 반대한다고 출가 안할 수는 없는 거 아이가. 그래서 내가 거짓말을 했지. 중안 되면 죽을 팔자라고. 출가 안 시키고 집에 잡아놓으면 곧 죽는다는 데야 더 뭐라 하겠노? 부모들 마음이야 그게 제일 약한데 아이가. 나중에는 죽지만 말아라고 하대? 사주팔자를 철석같이 믿었던 어머니는 아들의 말을 믿지 못해 따로 사주를 봤다. 당연히 아들의 말과 달랐다. 어머니는 내가 용한대 가서 사주를 물어본 게 니는 죽을 사주가 아니라 큰 사람 될 거라 하던데. 하며 아들을 다그쳤다. 그러나 장성한 아들한테 이기는 어머니가 있겠는가? 그 간상쟁이 참 엉터리요. 내가 지리산에 사주 잘 보는 도인한테 물어봤다 이요. 그 사람이 집을 떠나지 않으며 요절한다고 확실하게 말했는데 그사만 믿어야지. 와, 어머니가 본 엉터리 사주를 믿을게요. 성철 스님이 그렇게 거짓말로 속인 어머니는 참 총명하고 지혜로운 성품으로 소문난 분이었다고 한다. 어머니를 본 적이 있는 가족들은 성철 스님의 총명함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을 것이란 말을 많이 했다. 어머니는 성철 스님을 잉태하기 전부터 큰 사람을 낳으리라며 치성을 많이 드렸다고 한다. 그렇게 귀한 아들을 출가시켰으니 어머니는 수시로 옷가지와 음식을 준비해 아들을 찾아 나섰다. 하지만 성철 스님은 결코 어머니를 반갑게 맞아 주지 않았다. 처음에는 산으로 도망치다가 나중에는 아예 어머니가 절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돌멩이를 던져 대기도 했다. 그러면 어머니는 옷과 음식이 된 보따리를 두고는 발길을 돌렸다. 그리고 며칠 후엔 꼭 다시 찾아와 성철 스님이 보따리를 가져갔는지를 확인했다. 성철 스님이 출가하고 4년쯤 지나 금강산 마연선원에 들어가 한거 여름철 직거하며 수행하는 날때의 일이다. 어머니가 무럭무럭 그곳까지 찾아왔다. 성철 스님은 밖을 내다보지도 않고 참선만 하고 있었는데 선방 스님들이 술렁이었다. 천리길을 달려온 어머니가 돌아갈 생각을 안고 있으니 다른 스님들이 도저히 그냥 지나치기 힘들었던 것이다. 그래서 대중공사 선방 정체 회의가 열렸다. 아무리 생사를 걸고 정진하는 수도승이지만 어머니가 진주 남쪽 끝에서 이곳까지 찾아왔으니 마냥 애면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어머니를 맞이하든지 아니면 선방에서 떠나야 한다. 선방의 대중공사 결론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 성철 스님은 어쩔 수 없이 참선 수행을 중단하고 어머니를 맞이했다. 물론 곱게 맞을 큰 스님이 아니다. 내가 언체 무섭게 하니까 딴 사람은 아무도 안 오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래도 찾아오는 게라. 금강산 마연에 찾아왔을 때는 대중공사 때문에 할수 없이 만났는데
보자마자 내가 막 해댔지. 뭐하러 이까지 찾아오느냐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는 네 보러 온거 아니다. 금강산 구경하러 왔다고 말하대. 그러니까 뭐더할 말이 있겠노. 성철 스님은 그 바람에 어머니를 모시고 금강산 유람에 나섰다. 금강산에서 수행하면서도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던 비경을 어머니 덕분에 돌아본 셈이다. 성철 스님은 어머니를 잘 아는 비구니 성혜 스님은 금강산을 유람한 뒤 어머니가 한 말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 그때 스님이 들었다니 어머니 얘기는 이랬다. 보고 싶던 아들 손잡고 금강산 구경 잘했지. 어째 험한 길에 가면 아들한테 엎이기도 하고 매달리기도 하고 그래, 금강산을 돌아다니는데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은 마음에 분간이 안 되는 기라. 금강산 구경 잘 하고 헤어졌지. 금강산 돌아다닐 때는 거기가 극락인 줄 알았는데 돌아 올라가니 앞이 캄캄해. 산에서 내려와 기차를 타고 진주로 돌아오는데, 아이고, 며느리 생각만 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해줄 말이 없어 가슴이 답답한 기라.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 출처 중앙일보 사는 산 물음물 중에서